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블록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 박사입니다. 하하하하. 오늘은 킹피스에 굉장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같이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엄청난 소식을 제보해 주셨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현재 킹피스 업데이트 시즌2는 몇 주째 인기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로블 유저분들이 플레이를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미스테리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가보자. 자, 일단 현재 킹피스 개발진은 할로윈 업데이트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이었고요. 혹시 시즌2를 준비하는 동안 이슈가 됐었던 미스테리 개발자 기억하시나요? 짜잔! 이런 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소통을 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요 미스테리 채널에서 시즌2 업데이트 힌트들이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었던 모습이군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문만 남긴 채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최근 업데이트 시즌2가 공개가 되면서 채널의 힌트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업데이트 내용과 미스테리 채널의 힌트들이 굉장히 일치한다고 하는데요. 개발자가 아니라면 맞출 수 없는 힌트들도 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어떤 힌트들이 있었고 다음 업데이트가 무엇일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피닉스 리메이크를 정확하게 맞췄다고 하는데요. 힌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도트 데미지가 감소할 거라고 적혀 있었고요. 오호, 게다가 새롭게 추가가 된 인스킬 토네이도 역시 이야기가 됐었다고 하더군요. 오. 자, 그리고 다음은 현상금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번 업데이트로 현상금 시스템에 대한 개편이 진행이 되었죠. 새로운 시즌을 위한 리셋과 언더블레이드 보상이 공개가 되었고요. 아니, 지금 보니까 가스열매의 너프에 대해서도 이미 적혀있는 모습이더군요. 아니 뭐야. 게다가 신기한 사실은 그림자 열매까지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점은 여기에 있는 전설과 신규 각성이라고 하더군요. 피닉스 옆에 이미 신규 레전더리의 출시가 적혀있던 모습이고요. 밑에 있는 댓글을 읽어보니까 소울 열매에 대한 힌트도 적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요 흔들 열매 각성이 제일 신기한 것 같은데? 뭘까? 추가적으로 매료 열매에 대한 리메이크도 영상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도 정확하게 매료 열매 리메이크가 이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가짜가 아니고 진짜 개발자님이었던 거 아닌가? 아니 뭐야? 자, 이렇게 정확하게 업데이트를 맞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정보들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다음 업데이트 후보로 무엇들이 남아있을지 가보자. 일단은 이번 업데이트로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아직 업데이트 후보로 남아있는 정보들을 보면은 빛빛 열매, 이런 식으로 흔들 각성 옆에 빛빛 각성의 힌트가 주어진 모습이었고요. 게다가 마지막에 등장을 했던 요 스페셜 열매 능력도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푸른색의 알파벳 I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폭포 각성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 등장했던 신규 열매 후보 중에서는 소울 열매만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열매와 능력들이 있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신규 후보로는 강철 열매 가시아가 있는 모습이군요. 자, 검은 수염의 더블 크러쉬 역시 신규 능력 후보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네요. 더블 크러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공개된 썸네일들에도 두 가지 능력이 등장을 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미스테리 채널이 중단이 되기 직전에 올라온 힌트는 로저의 검! 카무사리를 사용하는 해저강 로저의 검의 힌트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 이 밖에도 신규 해양류나 할로윈 열매 등 다양한 힌트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요 미스테리 개발자 채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셨나요? 자, 오늘은 킹피스 특별판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과 힌트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어쨌든 업데이트가 된다면 저희와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 굉장히 이득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